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열매를 보면 나무를 안다. 우리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입니다. 포도가 열린 것을 보면 포도나무인 것을 알고 무화과가 열린 것을 보면 무화과 나무인 것을 압니다. 좋은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습니다. 이 비유에는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 마치 열매를 보아서 나무를 알 수 있는 것처럼 진정한 신앙은 행위의 열매를 통하여 알 수 있다 하는 뜻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산상수훈의 결론으로서 이 모든 좋은 말씀을 듣는 것으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이 말씀을 행하여 열매를 맺으라 하는 것입니다. 옳은 신앙이 있다고 주장하더라도 그것이 매일의 삶에서 나타나지 않으면 참신앙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오늘날 대한민국 교회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예컨대 오늘날 우리의 예배에는요, 공연의 요소, 퍼포먼스가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60분 혹은 70분 이내에 정해진 시간 안에 진행되도록 디자인됩니다. 어떤 찬송을 부르면 성도들이 감동을 받을까? 기도는 몇 분 안에 끝날까? 어떤 어휘를 사용할까 하는 것을 생각합니다. 오케스트라와 합창이 삑사리 내지 않고 웅장하고 아름답게 올려져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설교가 제일 중요한 요소이죠. 학위가 있고 잘생기고 말 잘하고 유머러스한 게다가 영성을 겸비한 설교자를 세웁니다. 그가 어떻게 설교하느냐에 따라 몇 년 안에 수천 명이 모이기도 하고 10명 개척교회를 못 면하기도 합니다. TV 예능으로 다져진 젊은이들에게 이 설교는 재미와 감동을 안겨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진짜 기독교는 멋진 예배당에서 드려지는 공연으로서의 예배가 아닙니다. 초대교회는 주로 가정에서 모였는데 그 가르침에는 격식이 없었고 설교에는 기교가 필요 없었고요. 교제는 친밀하고 풍성하였습니다. 이들에게 중요한 것은 퍼포먼스가 아니라 배운 말씀대로 사는가 그렇지 않은가였습니다. 둘째, 이 비유의 말씀에는 더 깊은 뜻이 있는데요. 바로 좋은 열매를 맺으려면 나무 그 자체가 좋아야 한다. 선한 행동을 하기 위해서는 사람 그 자체가 좋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겉으로 보이는 선행을 잘한다고 해도 인격이 잘못된 사람은 진정한 선행을 할 수 없다 하는 말입니다. 좋은 나무가 된다는 것, 좋은 사람이 된다 하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단순하고 투명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얽매이지 않아서 자유로우면서 허물없는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사람, 체면과 가식이 없고 솔직 담백한 사람입니다. 높은 위치에 있다고 해서 아랫사람을 무시하지 않고 자기를 과장하거나 자랑할 필요가 없고 좋은 걸 보면 칭찬해주고 윗사람에게 아첨하거나 잘 보이려 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솔직하게 시인하고 용서를 구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의 인격에는 깊이가 있습니다. 얼른 먹기는 좋으나 뒷맛이 개운치 않은 싸구려 피클 같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면에 어떤 사람은 오랜 동안 돌로 눌러놓아서 쪼글쪼글해졌는데 깊은 맛이 있는 오이지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깊은 믿음과 사랑에서 나오지 않는 행동은 피상적이고 얕은 선일 뿐입니다. 마치 크리스마스 트리와 같다거나 할까요? 장식을 잔뜩 붙여놓았는데 뿌리에서 잘려나갔기 때문에 생명이 없습니다. 얼굴을 고치고 비싼 메이크업에 보석을 주렁주렁 달았으나 내면의 아름다움을 상실한 여성처럼 보기 불편합니다. 잡다한 지식, 학위, 명예직, 저서 등으로 무언가 잔뜩 매달아 놓았는데 정작 필요한 내면 세계에 확신이 없는 사람을 만나는 일은 지루하기 그지없습니다. 우리의 기도와 봉사와 가르침이 우리의 깊은 내면 세계에서 나온 것입니까? 여러분,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하여 좋은 나무가 되셨습니까? 우리의 인격이 성숙해질 수 있는 시간, 분주한 일상을 뒤로하고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과의 깊은 대화를 나누는 조용한 시간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주님, 때로 저의 마음이 텅 빈 것 같습니다. 제가 하는 말들은 아무 의미 없이 흩어지는 깃털과 같이 가볍고 제 생각은 여물지 않은 채 말라버린 이삭과 같습니다. 주님과의 깊은 만남이 제 삶을 가득 채워줄 자양분입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하는 고요한 시간, 제 마음과 정성을 드립니다.